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아주 어려운 과제를 두고 우리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고양이 목에 과연 누가 방울을 달 수 있는가? 아마 대한민국의 선거제도 개혁, 개선에도 꼭 같은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 수 있는가? 당연히 현직 대통령이죠. 현직 대통령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은 방울을 달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대통령을 시켜놨으니까. 오늘 캐나다의 맥메스터 교수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송재윤 교수, 조선일보의 슬픈 중국이라는 아주 그 묵직하고 시사적인 그런 그 칼럼을 꾸준하게 그렇게 참 오랜 기간 동안에 중국을 한국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가지고 아마 그런 글들은 묶어 가지고 영어로 이렇게 번역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서양인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중국을 이해시키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 송재윤 캐나다 맥메스터 교수가 가끔 이렇게 조선 칼럼을 쓰는데 이 내용에 중국과 북한의 해킹을 대비해야 되고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된다. 북한은 최근 7차례나 선관위를 해킹했고 디지털 장비가 고도화될수록 해킹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고 중국은 얼굴, 지문, 홍채, 걸음걸이 등 14억 인구의 생체 정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선거에 대한 영향력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칼럼을 이렇게 기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제 전반부, 중반부의 그런 중국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선거 관리에 대한 송재윤 교수의 대단히 우회적인 그런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단 상황의 한국은 대만과 더불어서 세계 신냉정의 전략적 요충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정치에 직접 간접 개입하고 있다. 미인계도 쓸 수 있고 또 중국을 방문한 사람들의 포섭을 해가지고 정치 자금을 제공할 수도 있고 중국 유학생을 동원해가지고 뭔가 일종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것처럼 한국 내에 중국 경찰서를 설치해서 작업을 할 수 있고 더 이름 겁난 것은 여론 조작을 위해 가지고 수많은 중국의 이름들 인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댓글 부대를 동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수도권 엘리베이터 TV의 90%를 장악한 한 회사 전체 지분의 50.4%를 중국 회사가 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한 건데 중국 공산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방면으로 한국에 대한 조용한 침략을 강행해왔고 무엇보다 한국은 중국뿐 아니라 그 리틀 브라들 북한이 펼치는 디지털 공격의 상시로 노출되어 있음을 망각해서 안 된다. 뭐 옳은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정치 세력들을 선거를 통해서 당선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옳은 일은 아니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북한의 정찰 총국 산하 해킹 조직이 7회에 걸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격을 시도했는데 선거관리위는 정당한 그 요구를 거부했고 선관위는 대체 왜 어떤 법적 근거로 무엇이 꾸려서 7차례나 해킹당한 이후에도 보안 점검을 거부하는가. 편중 인사, 편파 조치, 부실 관리, 부정 의혹, 고용 세습 등 공정선거를 위심하는 선관위가 민주선거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겠는가. 송재윤 교수가 아주 우회적으로 뭐 이 민감한 부분은 언급을 안 하신 거죠. 민주주의 안전을 우려하는 국민은 모두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고 선거관리에 동원되는 디지털 장비가 고도화될수록 해킹의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그런 이유로 동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이미 2009년도 전자투표기 사용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가 있다. 차제의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모든 활동을 전면적으로 감사하고 철저하게 재정비해야 될 것이다. 누가 해야 되죠? 화승인이 해야 됩니까? 금승인이 해야 됩니까?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대통령 시켜준 거 아닙니까? 행정부든 이런 사법부든 국회든 간에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이런 체제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는 최종 책임자는 누굽니까? 윤석열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송재훈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해킹 문제가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 문제는 뭐 국내에 많은 그런 전문가들이 계시지만 저도 한 3년 이상을 투자를 해봤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해보한 도둑놈들 시리즈를 이렇게 글로 쓸 정도니까 여러분 글을 쓴다는 것은 말을 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흔적이 분명하게 남기 때문에 본인 생각이 완전히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글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책을. 대한민국은 이 뭐 해킹 문제가 아니고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후보별 득표수를 제조, 생산, 유통한다는 그런 의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 해킹 문제가 아닙니다. 선관위 문제의 핵심은. 그 증거물이 여러분 이거지 않습니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치루진 두 번째 선거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데는 전혀 조작을 안 했습니다. 전주 완산구 국회의원 선거. 창녕 군수 선거, 구미 4선거구, 창녕 1선거구, 도의원 선거에서는 전혀 손을 안 댔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꼭 당선시켜야 될 때는 손을 다 댔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의 전폭 지지를 받는 천창수 울산 교육감 후보를 당선시켰지 않습니까? 조작값 35%. 우파 교육감 후보가 얻은 100장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전산적으로 이동을 시킨 거 아닙니까? 빼앗은 득표수가 8,114표. 빼앗아서 더해줬으니까 뭐죠? 그 두 배인 17,562표가 득표수 증가, 감소와 증가가 된 거 아닙니까? 화제를 모았던 국민의힘의 텃밭에 더불어민주당 기초위원이 당선됐던 울산 남구나 조작값 15%.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이동시킨 거 아닙니까? 빼앗은 득표수는 416표. 빼앗아가 이름 더해줬으니까 두 배를 하게 되면 832표가 득표수 증감 대상이 됐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는 송재윤 캐나다 맥메스 교수님이 우회적으로 지금 조선일보 상황에서 송재윤 교수님이 진실을 알고 있더라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 문제에 대한 한기를 관심을 환기시키는데 중국과 북한의 해킹 문제를 아마 사용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조선일보에서 낼 수 있는 논조의 최대치인 거죠. 이게 핵심이 아니고 이렇게 선거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2024년 4월 5일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4년도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예고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4월 5일 보궐선거만 일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실시됐던 2022년도 울산 교육감 선거에도 그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표를 훔칠 수 있는 겁니다. 중구에서는 5%, 남구에서는 5%, 동구에서는 5%, 북구에서는 10%, 울산 울주구에서는 5%. 그냥 주인장 마음대로 다 훔칠 수 있는 겁니다. 훔친 득표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구별로. 그다음에 훔친 것을 더해줬으니까 이동된 득표수 증가와 감소표수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윤석열 정부와의 치유진 겁니다. 문정권은 그렇다고 치더라. 그래서 문정권 하에서 5번의 공직선거, 윤석열 하에서 2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작업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짓을 뭐죠? 2018년 지방선거에도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울산 교육감 선거에서도. 그때는 더 화끈하게 훔쳤네요. 20%.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5%, 10%를 했으니까 눈치를 많이 본 겁니다. 20%를 한 거. 그러니까 본인들 입맛대로 그냥 표를 훔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냥 물렁물렁하게 보이니까 한 35% 훔친 겁니다.
2만 표 가까이 이런 득표수를 이동시키는데 어떻게 이런 우파 교육감 후보가 당선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똑바로 해야 됩니다. 동갑내기로서 그렇게 험한 이야기는 안 하지만 뭐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집이 여러분들 그냥 쓱가래가 여러분 허물어졌는데 제비표 이런 페인트 좋은 거 사가지고 이런들 백질하고 나서 참 좋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국정 운영하는 거가. 제비표 페인트를 칠한 것도 필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골조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하에서 모든 선거를 다 조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024년 총선은 조작 안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 일이기 때문에 뭐 조작한다고 하면 또 야단치는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들이 없어가 되겠습니까? 이게 다 표를 훔치지 않습니까 이게. 신정사동하고 여러분들 옥동에서 표를 어떻게 훔쳤는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조선일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입니다 이게. 이 중대한 사안을 조선일보가 이렇게 침묵하면서 참 사회가 뭐 여러분 이 방송 들으시면서 너무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뭐 이런 문제 이름 제가 이야기한데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공병호 TV가 이름 탄압받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나라가 골로 가는 일이란 겁니다. 송재윤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옳은 이야기지만 이거하고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다 만지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해결자인데 전혀 본인이 의지가 없으니까 한편은 안타깝기도 하고 딱하기도 한 거죠.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는 전혀 난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의 도리가 아닌 거죠. 대통령 도리도 아니고 사람이 도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도리가 있는 거고 이렇게 선거를 뭡니까? 손을 대도 무슨 놈의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는지. 자, 여러분께서 이런 선거 문제를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선거가 무너지지 않도록 공직선거를 해부한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무너지면은 그 비용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많은 분들은 뭐 내하고는 관계없고 내 뱃속에 이런 도로는 밥하고는 관계없다 생각하지만 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